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기다렸던 8월의 황금 연휴도 모두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일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8월에 찾아온 2차 장마, 네, 그칠 줄을 모르네요. 휴일에도 곳곳에 많은 비가 왔고요. 지금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물폭탄이 남하하면서 충청, 전남과 전북, 광주, 전주 등 남부지방에 중점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반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안전사고는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 한 달 새 8배 급증했다고 하죠. 고비가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내일까지는 남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강력한 국지성 호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폭우와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어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 보내야겠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내용들 좀 짚어볼게요. 농식품부에서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보고가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서 열린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먼저 농식품부를 보면 이랬습니다. 11일 열린 브리핑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첫 발언으로 하반기 물가 안정, 특히 농식품 물가 안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이후 업무보고 후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이 주요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날인 11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서도 농식품 가격 안정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물가 안정 이외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다른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은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확보하고요. 또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을 구축해 달라.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주도할 청년 인재 양성 힘써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브리핑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식량 조건 부분에서는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는 품질 및 대책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의 밥상용 쌀이 아니고 밥쌀용 쌀이 아니고 분질 및 그러니까 밀가루를 대체할 작물을 심어서 자급률을 확대하겠다 그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일에 열렸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당시 정 장관은 전략작물 직불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논에다가 밀을 심으면 헥타르당 적어도 250만 원의 직불금, 그리고 또 이무작이 가능한 품질밀을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현재 45.8% 정도 수준의 식량 자급률을 5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에서는 현재 두 개인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확보하겠다 이런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청년농을 어떻게 농촌으로 유입시키고 육성할지가 미래 한국 농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한 계획이 제시가 됐습니까? 일단 뭐 기존에도 뭐 청년농 육성 정책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농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농어촌 공사 등을 통해서 농지를 임대하더라도 현재 같은 경우는 벼를 심지 못하게 한다는 점. 그러면서 원예 작물 중심으로 스마트 팜을 권장하긴 했는데 네. 초기 자본이 좀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이게 그림의 떡 같은 떡 같다 이런 점 등인데요. 네. 이런 청년 농업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한꺼번에 맞춤형 통합 패키지를 지원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청년농 육성 기본 계획을 올 9월 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인 그리고 예비 청년 농업인들 스마트팜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청년 농업인 혹은 예비 청년 농업인의 경우에는 뭐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 네. 이런 점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여기에 스마트팜을 설치해서 최장 30년까지 장기 임대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이와 함께 농식품부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여기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공동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좀 쉽게 확보를 하고 확보된 농지에 시설물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또 별도로 또 발표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 관리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이제 한 평당이죠. 한 평당 5만 975원을 지원 상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자부담 부분을 농심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원활한 시설 자금 지원 차원에서 15년 장기 계약이 이루어진 농지, 임대 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심보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간 농어촌 공사에서는 농지 임대 기간을 5에서 10년 정도 해왔었는데 이걸 15년으로 늘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농지 은행 이렇게 이름을 달아서 장기 임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 대해서 농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물가 대책이 최우선 과제로 되다 보니까 뭐 좋은 반응이 나올 수는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뭐 당장 닥쳐있는 쌀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 일로로 치닫고 있는 생산비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게 뭐 농민단체의 주장이고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해양수산부는 어떤 내용을 보고했나요? 예, 수산부문하고 어촌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업무 보고 후에 대통령실이 밝힌 데 따르면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등을 주제로 보고를 했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스마트 양식과 해양 관광 등과 연계한 어촌 공간 개선 사업 그리고 도서 주민의 보통행권, 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힘써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해수부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 앞서서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11일 업무 보고가 있었고요. 앞선 네. 10일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업 그리고 또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을 위해서 어선업에는 총 허용 어획량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요. 그리고 또 확대 적용해서 이제 자원 관리형 구조로 강화를 하고요. 양식업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을 현대화해서 신선 유통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스타 품목인 예, 김을 식품 분야 최초로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시행할 계획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직불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이 뭔가를 선택해서 실행하겠다고 하면은 이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들이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은 배합수 직불제라고 하면은 생사료 대신 그러니까 생선으로 된 뭐 생사료를 말하는 건데 이거 대신에 배합사료를 먹일 경우에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런데 소규모 어가면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형 직불제를 내년에 도입하겠다 이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 유지형 등으로 구분을 해서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도 중점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던 한산 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한산 대첩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분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잘 훈련된 조선 수군의 전투 능력, 그리고 조선 함선에서 발사하는 천지현황 대포의 압도적인 화력 우세는 누구나 공감하는 승리의 이유입니다. 나아가 외군의 배보다 훨씬 강하고 큰 조선의 수군의 판옥선과 거북선, 거기에 하객진이라는 뛰어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더해져 전대미문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선 수군의 전쟁에 대한 확고한 명분과 정의였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고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로운 대의 명분은 오로지 이익과 탐욕을 위해 전쟁을 걸어온 일본 외군들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영토를 넓히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겠다는 이익이 우선이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은 탐욕의 군대를 맞이하여 반드시 조국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기는 군대의 특징으로 한 마음으로 싸우는 군대를 꼽고 있습니다. 상하 동욕자 승이라. 상하 동욕, 모든 사람이 같을 동자에 하고자 할 욕자, 동욕,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손자병법의 명구절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고 병력의 숫자가 많더라도 결국 승리하는 군대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 군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상하 동욕, 같은 목표를 갖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지금 내가 싸우는 이유에 대한 의로운 신념이 없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전투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는 조국을 지키고 백성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로운 신념이 있어야 비로소 그 전쟁은 명분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정의와 공정이라는 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외쳤던 국정 철학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관점에서의 정의냐는 것입니다.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의의는 구호만 정의이지 보편적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철학과 행동, 이것이 진정 이 시대 국민이 원하는 의로움일 것입니다. 그들만의 정의와 공정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전국에 또 많은 비가 내렸네요. 네, 어제 오후 바람이 거칠게 불더니 이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다만 비구름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하면서 현재는 수도권보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전남권과 경상권은 곳에 따라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강한 비는 지났습니다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강우량 자체는 일주일 전보다 적은 편입니다만 그동안 집안에 스며든 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산사태 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수도권 역시 순간 풍속이 15m에 이르는 강풍이 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어제 낮에는 가로수가 쓰러져서 SUV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추가로 들어온 기상특보 제가 잠깐만 전달해 드릴게요. 현재 완주, 진안, 전주, 김제, 부안, 무주 등 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 나머지 8개 시군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주기상기청 이날 오후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고요. 경북, 전남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네요.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야외 선별진료소,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가로수 간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아울러 항공기의 결항 또는 지연이 예상되니까 사전에 운항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77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키워드는 자유였는데요. 경축식의 타이틀도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으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총 33회 언급을 했고요. 독립 18회, 국민 15회, 세계 12회, 평화 9회 등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네. 특히 독립운동을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정의하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을 이 독립운동의 연장선으로 평가했고요. 독립운동가를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칠 이웃이라고 했고요. 그 해법으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위안부나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입장문을 내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 얘기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치인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군요. 네,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어제 일본은 패전 77년이었는데요. 이날을 맞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의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으며 개인 비용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일 개각으로 임명된 다카이치 경제산업성 장관 그리고 아키바 부흥 담당 장관 등 현직 각료들은 아예 어제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현직 각료가 이 패전 이래 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대해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웃인 중국, 한국을 포함해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가 된 곳인데요. 일본 각료와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참배는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던 상황입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토요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도력의 위기라고 비판했고요. 또 자신에게 욕설을 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야 했다며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 것은 본인이었다라고 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명백하게 이른바 윤핵관들이 일으켰다면서 권성동, 장재원, 이철기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고요. 앞으로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 나서고 책도 발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라며 막말을 쏟아내는 때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젊은 당대표가 눈물팔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SNS에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대응을 말자라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70%가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가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강훈식 의원이 후보직을 어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강훈식 의원은 이 반명 단일화를 두고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헌신적으로 돕겠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에 대부분 현직 고검장들이 올라갔군요. 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이 국민청구 등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고 지난 주말 이 현직 검사 7명, 전직 검사 2명 등 총 9명의 명단을 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직 검찰 출신 후보로는 사법고시 24기, 사법연수원 24기에 여한섭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25기에 김우건 서울고검장, 노정현 부산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주영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그리고 27기에 이원섭 대검 차장검사 등이었고요. 검찰 출신으로는 구본선 전 광주 고검장, 차맹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체로 특수통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2,078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5만 7천여 명 감소했는데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고요. 일주일 전에 1.12배, 2주 전에 1.39배로 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마와 휴가 등으로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행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가 521명으로 108일 만에 가장 많았고요. 또 사망자도 50명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병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재택치료가 어려운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생활치료센터 운영 여부를 지자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라고 하고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고 외부 병 의원 진료가 필요할 때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요. 한강에서 술을 마시던 20대가 실종되는 일. 이런 일이 또 벌어졌군요. 네. 어제 새벽 5시 15분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한강 공원을 찾은 20대 남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잠원 한강공원 압구정 나들목 인근이었는데요. 여기서 20대 중반 남성이 한강물에 들어갔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은 근처 아파트에서 이 동갑내기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 50분쯤 함께 한강 둔치로 갔다라고 합니다. 네. 이어 남성이 실종되자 친구 한 명은 구조를 시도했고 또 다른 친구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를 포함한 3명 모두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 정도로 취한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실종 지점 주변에는 CCTV가 없어서 경찰은 사고 당시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고 당시 친구 2명은 모두 적극적으로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면서 친구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거나 타살을 의심할 정황은 발견된 게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명 유튜버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식사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촬영한 영상을 브이로그라고 하죠. 네. 이 브이로그를 주로 올려온 유튜버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에 이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 식당 측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자작극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라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덕후 문제는 이 유튜버의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유튜버는 구독자가 70만 명이 넘는 그 유명한 유튜버로 같은 식당에서 두 차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음식점 주인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머리카락을 챙겨와서 환불을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여성 일행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 유튜버는 햄버거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이 맞고 CCTV 속에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꺼내는 장면은 이 담요에 묻어있던 감자튀김을 꺼내는 것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가게 주인분이 자신의 이름과 가게 이름까지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서 이 논란은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아이가 울었는데 아이가 울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사람 이거 그 어떤 내용인지요? 네, 한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라는 이유로 이 부모에게 폭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그 어제 오후 4시 이 김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아이 부모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데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냐라며 욕을 하고 누가 아이를 낳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며 고성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이에 승무원들이 다가가서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은 기내에서 마스크를 내리며 몸부림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이 아이의 울음에 난동을 벌인 것은 비행기가 이륙한 후 불과 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해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에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오랜만에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와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 보내셨는데 관장님 계신 텃밭에는 피해가 없었나요? 피해가 많았습니다. 수원에 비 많이 왔죠. 네. 네. 당근 심어놓은 밭이 이렇게 쓸려내려가기도 네. 하고 땅이 물러져서 또 작물들이 네.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네. 다행입니다. 이번 주도 지금 뭐 보니까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던데 일단 텃밭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비가 그친 다음에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네. 가장 안전한데요. 보통 물이 빠지는 거 배수로를 확인하러 가시다 그렇게 사고를 그러니까요.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네. 비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이 이제 내가 심어놓은 농작물들 걱정돼서 나가시는데 네. 절대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텃밭이랑 농작물에 피해가 정말 많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온 다음에는 텃밭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배수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랑이 많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랑을 복원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가을 농사 시작철이니까 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더욱 더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면 일하러 나가실 텐데 문제는 또 비가 안 오면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폭염이 그렇죠. 또 장열하는 지역도 많은데 폭염에 대비하는 요령 이런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아침 저녁 새벽에. 시간으로 네.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을 준비하셔서 항상 네. 물을 좀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제 뜨기 전에 그죠? 새벽 네. 시간에 좀 일하시는 게 아무래도 낮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입추가 지났는데 장마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예년과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네. 보통 이때쯤에는 산들바람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연풍이라고 하죠. 이런 바람이 불어집니다. 곡식을 살찌우는 이제 고마운 바람인데요. 네. 그리고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등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바람입니다.
농부들은 이 바람을 엄마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풀들이 씨앗을 맺히기 시작해서 씨앗을 떨구기 전까지 마지막 김매기 하느라고 힘든 등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식혀주고 풍년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바람입니다. 네. 폭염과 장마를 지나 이제 산들바람이 좀 기다려지는 철입니다. 진짜요. 아, 장마 좀 이제 끝나고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비가 오더라도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는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비가 오는 사이사이 계속해서 작업이 계속 되잖아요. 어떤 작업들 하십니까? 지난주는 배추 모종 작업을 했고요. 네.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면 아마 김포로 가서 또 배추 모종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배추요? 네. 배추는 배추잎 가운데 연맥이 하얗고 넓어서 옛날 책을 보면 이제 하얀 채소라는 뜻에서 백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 네. 이 말이 이제 배추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죠. 아, 백채. 백채 하다가 배추가 된 거군요. 네. 아.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동대문 밖에 있던 훈련도감이죠. 훈련원에서 훈련도감 군인들이 농사 짓던 배추가 훈련원 배추로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맛있었나 봐요. 네. 조선시대 민화 가운데 채소도에 배추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네. 그 생김이 제가 모종내고 있는 경종배추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마 경종배추의 기원이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훈련원 배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훈련원 배추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것 같은데 뭐 좀 네. 달달하고 뭐 그런 맛입니까? 어떤 맛입니까? 속이 차서 노란 배추 속이 요즘은 많이 인기가 있는데 딱 열었을 때 노랗잖아요. 네. 네. 이런 거 인원 배추와는 달리 좀 속이 차는 배추는 아니지만 키가 크고 잘록한 허리 끝으로 이제 푸른 잎이 굉장히 풍성한 품종입니다. 네. 근데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서 농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김장도 맛있고 겉절이 김치라도 좋습니다. 겉절이 먹고 싶다. 그리고 국거리나 배추전과 같이 용도가 네. 다양한 배추입니다. 그 지금도 훈련원 배추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농부들이 좋아해서 요즘도 종자회사에서 서울배추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배추 품종입니다. 네. 네. 일반 소비자들은 그 맛을 몰라서 모양만 보고 잘 찾지 네. 않지만 직접 키워서 드시는 농부들은 농부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재래종 토종 배추입니다. 여러분 주변 농자재 가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고소한 맛이 좀 많이 나나 봐요. 네. 배추에서 고소한 맛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배추 중에요. 뿌리가 좀 이렇게 길게 생기는 배추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배추예요? 네. 배추 중에는 뿌리가 생기는 배추도 있는데요. 네. 지역에 따라서 의성배추, 개성배추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또 꼬리배추, 뿌리배추, 뭐 순무배추와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배추들은 잎은 김장에 이렇게 사용하고요. 뿌리는 따로 말려두었다가 밑반찬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배추 뿌리가 굵고 매콤하게 이렇게 맛깔스러워서 한때는 말린 뿌리가 맥주 안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잎을 주로 사용하는 배추와 달리 이렇게 뿌리까지 활용해야 하는 배추는 모종을 만들어 옮겨 심는 작업을 하지 않고 씨앗을 바로 밭에 직접 파종하게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예쁘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그 뿌리를 먹기 위한 작물이 그게 무가 대표적인 작물 아닌가요? 네. 뿌리를 먹기 위한 씨앗으로 이렇게 밭에다 직접 파종하는 작물로 또 순무와 무가 있죠. 그렇죠. 네. 이 작물은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관련된 작물입니다. 제갈공명이요? 네. 어허. 삼국이 천하를 두고 이렇게 싸우는 전장터에서 네. 군사들이 주둔하는 진영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순무나 무를 파종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땅이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데다가 네. 크게 자라면 식량을 대신할 수도 있고 또 타고 다니는 말에게 먹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싹까지 다 이렇게 활용하고 또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또 관련이 있을지 생각도 못했는데 무라는 이름에 이 특별한 유래가 있다는데 어떤 유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제갈공명의 성을 따서 제갈채로 불리기도 하고 제갈채. 네, 제갈공명의 관직 이름인 무후를 따서 무후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무후채가 지금의 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셈이죠. 무후채. 네. 무 이렇게 해서 무가 된 거군요. 무후채. 채는 이제 귀찮으니까 채 빼고 무후 무. 썰렁한가요?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아, 한자로는 순무는 만청, 무는 나복이라고 불렸는데요. 무 이름의 흔적은 이제 나박김치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나박이 이제 나복에서 온 거군요. 네. 조선시대에도 순무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요? 네. 주로 그 곡식 작물에 대한 언급만 있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임금이 어명으로 순무재배를 독려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순무는 무와 같이 뿌리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같은 십자가 작물인 배추에 더 가까운 작물입니다. 그래요? 강화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강화순무가 유명하죠. 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강화도가 전란 중에 피난처로 많이 이용되었던 것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인과 군마를 먹이기 위한 작물로 재배하던 것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강화순무가 좀 짜니몽땅하게 생긴 친구 아닌가요? 네. 보라색 띄고 맞습니다. 있는. 아, 그 네. 굉장히 달달하고 좀 맛있다 그러던데. 그렇죠. 아, 네. 입에 침이 고입니다. 이제 저 어쨌든 이제 이번 장마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가을 농사 하실 것 같아요. 네. 아직 덥고 또 가을 장마까지 겹쳐서 힘들지만 가을 농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장마도 끝나고 폭염도 지나 따뜻한 햇볕 속에서 땀을 흘려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시원한 가을 바람, 아까 얘기했던 산들 바람, 네. 그리고 엄마 바람이 기다려집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질문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68번님, 텃밭을 분양받아서 고추, 오이, 고구마 등 여러 작물을 심었습니다. 비료, 퇴비 다 했는데요. 관장님, 고추가 안 열려요. 왜 그럴까요? 네. 초기에 이렇게 밑거름만으로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중간중간에 웃거름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옆에서 나오는 겨순도 잘 제거해줘야 잘 달립니다.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쯤에 웃거름 하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좀 거름을 좀 뿌려주셔야 됩니다. 네. 0787님, 텃밭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송입니다. 근데요, 상추가 너무 비싸요. 여름 상추 어떻게 심어야 하나요? 네,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약간 그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 그늘 정도 조건으로 하시면 네. 여름 상추도 아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해만 보아도 안 되나 봐요. 이게? 네. 아, 녹아버려. 너무 더우니까. 아, 네. 너무 더워서. 그늘도 좀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네요. 7055번님, 박영재 관장님, 오이 단호박 줄기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이거 잘라야 할까요? 지금 들깨, 콩, 상추는 씨앗 파종해도 될까요? 네. 오이나 단호박 줄기 같은 경우도요. 끝을 잘라 끝에 생장점들을 이렇게 네. 잘라줘야 계속 그 많이 달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파종하는 시기로는 상추는 지금 본격적으로 가을 파종을 하지만 들깨콩은 좀 늦은 셈이죠. 아, 네. 좀 늦었나요? 네. 아, 좀 늦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4536번님. 대파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대파씨를 파종할 때는 대파는 아무래도 그늘에서 어두운 조건에서 발화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대파씨를 파종한 다음에 네. 검은 천이나 이런 걸로 좀 덮어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들춰보면 싹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검은 천을 걷어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싹이 발화할 때는 전원은 까만 천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발화하면 옮겨 심으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하는 전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전북과 경북에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새벽까지, 충청권과 경북 북부에는 오전까지, 전북과 경북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내일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에 특히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